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은 이너핑크 페미닌 스파크림이라고 해서 Y존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는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Y존 하면 뭔가 좀 부끄럽고 숨기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다들 약간씩은 좀 걱정이라든지 좀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고, 남몰래 약간 산부인과를 조심히 다닌다든지, 그나마 요즘에는 산부인과 간다는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뭔가 내가 죄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여자로서 관리하다 보면은 산부인과도 가고 특정하게 가가지고 관리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산부인과를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평상시에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병원 가는 일도 훨씬 더 줄고 그냥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자체도 좀 중요해서, 저도 이제 Y존 케어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뭐 세정제라든지 아니면 뭐 평상시에 이렇게 했었을 때뭐안 좋은 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Y존 케어를 위해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크림이라든지 그런 것들 발라주는 건데, 평상시에 사용하기도 조금 간편하고 성분도 안전한 그런 크림들 같은 거를 발라주면 어떨까 싶어서 알아보니까 Y존 크림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Y존 크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도 되게 예쁘게 생긴 이너핑크 페미닌 스파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스파크림인데, 이거를 이제 중요 부위에다 발라주면 되고, 주로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하냐면, 트러블이 가끔씩 그 부위에 난다든지, 아니면 좀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건조해서 좀 보습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외부 자극들로 인해서 진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로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한번 트러블이 나면은 그 부위가 예민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기 마련이고, 어느 정도 내가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딱히 그 부위에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유독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냄새가 심한 분들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 발라주면은, 왜 우리 몸에서도 냄새 나는데 바디크림 같은 거 자주 발라주는 분들은 그냥 살냄새도 되게 좋게 나듯이, 마찬가지로 Y존 쪽에도 이렇게 크림 꾸준히 발라주면 그쪽 냄새도 좀덜 난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Y존이라고 하는 부위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 보니까 안심하고 쓸수 있도록 모든 성분들이 다 인증받아서 걱정 없이도 쓸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발라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릴 건데, 요런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게 좀 묽지 않으면서 은근히 묽은 느낌이고, 뭔가 흡수는 되게 빨리 돼요. 그리고 냄새 같은 경우는 약간 꽃향기하고 그 뭔가 세정이 되는 그런 느낌의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이게 시어 버터랑 병풀 추출물이랑 다시마 추출물, 무화과 추출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향은 약간 다시마랑 무화과의 중간 정도의 꽃향기 정도가 나고,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 효과에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하고 똑같이 Y존도 pH 밸런스라는 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 Y존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라줬었을 때 약간 Y존 환경과 비슷한 약산성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평상시 우리 활동을 하면서 약산성을 안 맞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부 관리하듯이 Y존도 케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씻고 나서 딱 이렇게 발라줄 때. 아무래도 50대, 뭐 30대, 40대, 뭐 이렇게 나이 상관없이 전부 다 약간씩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고민이시기도 하고, 나는 이제부터라도 Y존 관리를 해봐야겠다, 산부인과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평상시 좀 꼼꼼하게 관리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너핑크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